예언은 현대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예요. 예언의 진위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예언을 기피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이죠. 모든 예언을 기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순종의 대가로 고난을 자초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죠. 이 시대에 우리 내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전쟁이나 종말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이 시대에 우리 내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예언 노트. 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자,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하셨으면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8절 19장 19절 로마서 15장 18 19절 자, 로마서 15장 18, 19절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께서는 영상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에 뽑히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역을 명령받아 평생 예수 영이자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나가셨죠. 그분은 절반이 넘는 신약성경을 기록했고 이방인의 선교사에게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그의 사역은 예수 영이자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의 사역에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두 기절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 영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권세하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또 이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공하고 성공스럽게도 영상학교의 사역도 성령의 명령으로 제가 성령으로부터 이 명을 받은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겼으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둥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사도바울이 한 사역과 영상학교 사역은 뭐 비교 불가하지만 그 방식만은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거든요.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이 땅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여전히 그 사역에 뭐그 가운데 어느 쯤에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 곳곳 지역에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었고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잘하고 있는지 또 다시 가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영상교회 사역이 다른 점은 뭐냐면 영상교회는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안한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교회 낸 사역은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씩 되고 있죠. 문제는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지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한국 교회가 기대불이 다 꺼져 있다. 그 불씨를 너희들이 내가 불씨로 삼아서 그 불길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이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하자면 영상학교의 사역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역이야? 이건 내가 무슨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지? 뭐 당연히 그랬죠. 뭐 어쨌든 10년이 지났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기적과학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며 기도훈련 사역에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한국 교회가 뭐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불길이 붙은 것도 아니고 뭐전 세계에 이 기도훈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느쯤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각 지역별로 영상학교는 8개가 지금 세워졌고 또 글로벌 영상학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학교 웹사이트도 만들고 사역자도 좀 세워놓고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본인과 아니면 디모데 뭐 신라 같은 몇몇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 그런 사역을 했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많은 지도자를 훈련시켜 세워서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였지만 저는 저 혼자 원맨 쇼를 해서 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제 사역의 가장 분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성령님께서 그동안 영상교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상교 식구들 만약 한 300명 정도 됐고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다 영성학교의 전부 코치들, 지도자들이 돼서 앞으로 저와 함께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뭐 예언노트에서 제가 밝히지 않는 저희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고 또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고 10년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걸 의심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3년 동안 성령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도 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게 아니고 뭐 인생이 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정신질환이나 뭐 고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뭐 칼럼을 읽거나 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뭐 영상학교에서 뭐이 기도를 하면 자신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소식에 귀가 열려서 여기 온 거잖아요. 어쨌든 기도 훈련을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결심을 해서 기도 훈련에 참여를 했고
어쨌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영상학교에 눌러 앉아서 그래 뭐 이만한 데가 뭐 없는 것 같으네. 그래서 나도 여기 서 야, 내 문제만 해결받고 뭐 병만 고치는 걸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고 싶다고 마음을 바꿔먹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10년 동안 우리 저나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얘기를 가끔 뭔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그렇게 얘기하곤 했지만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다음 카페에 올리고 오늘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 사역이 저 혼자 원맨쇼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잖아요. 뭐 지역이나 외국에 영상학교를 세웠으면 제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중재했던 사역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훈련시키고 코치로 세운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혹은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셨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어. 그래야지 성령께서 영상교를 열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종을 시켜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이 저와 이 영상교회 어떻게 이 사역을 명령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이루어진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증명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마지막 이 암울한 심판의 날이 초입기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각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먼저 비록 성령님께서 저나 저희 부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좀 낯뜨겁게 들리긴 할 겁니다. 저도 아주 얼굴이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철판을 깔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좀 거시기 하기는 해. 그렇지만 어차피 뭐 성령님께서 제 이 얘기를 하신 지가 벌써 뭐 10년도 넘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너희 부부는 예전부터 특별하게 준비했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약속한다. 내 종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희 부부와 함께 하겠다. 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너희들을 내 자리에 앉히겠다.
기도와 말씀을 훈련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너희들을 기도의 종으로 택한 것은 그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였다. 신목사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사용하는 종이다. 신목사는 예로부터 특별하게 준비를 한 종이다. 내 종 신상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다. 신목사는 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사역의 때와 시기는 나에게 달려있다. 신목사는 이미 은사를 많이 받았다. 더 많은 은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라. 앞으로 많은 은사를 줄 테니 잘 활용하도록 해라. 신목사는 오래전부터 지혜를 구하여서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지혜가 사역의 무기이다. 내 종 신상례를 모세와 같이 세우겠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해라. 너희들처럼 세운 종은 많지 않다. 내 종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주겠다. 너는 처음 나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였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할 날도 온다. 히브리어 공부를 하게 한 것은 나이다. 글 쓰는 것도 내가 인도한 것을 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디 작은 일이냐. 나비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 나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예언자나 선지자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펫이라고 하죠, 영어로.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을 이용해라. 이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든가 사무엘이 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고 사무엘은 쉬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만큼 내 말을 많이 해준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 많지만 양으로 보면 뭐 저는 책으로 두 권 얘기해 줬잖아. 양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질이 안 좋고 양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예언을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크고 작은 계획을 내게 알려라. 그래야면 만족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너희들의 사역이다. 양떼들을 잘 인도해라. 나의 양떼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힘을 다해 돌보라.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라. 나는 너희들의 앞날에 빛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마라. 제자들을 모세처럼 가르치고 세워라. 제가 여러분의 그 이 기도 훈련이 엄청나게 빡세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배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황공한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을까요? 뭐 제가 잘 알죠. 제가 13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해온 기도인데. 그러면 제자들을 모세처럼 가르치고 세우라고 했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제가 한 기도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 그대로. 다른 방식은, 다른 것들은 그건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설령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증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지 뭐. 그렇지만 제가 한 기도는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해서 직접 성령님한테 말하자면 인정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해라 그랬고 모세처럼 가르치고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데 모세처럼 가르쳐요, 여러분을. 뭐 하나님이나 모세처럼 뭐 가르칠 수 있겠지.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한 기도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모세와 같이 그들도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이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라. 희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계속해서 너희 사역을 인도하겠다. 고센 땅을 구별한 것 같이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이 고센 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해져서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와 살게 했잖아요. 원래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이 목축업에 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풀 같은 게 잘 자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고센 땅에 들여서 그 살게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만 피해가도록 구별해 놨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고센 땅을 구별하였듯이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별했듯이 내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구별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 때 그게 뱀이고 전갈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동물 아닙니까? 당연히 뱀과 그 전갈의 특징이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농약 마시고 뭐 지약 마시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귀신들의 공격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낫게 해라. 네 믿음으로 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이런 그 치유 사역이나 예언 사역이나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능력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기적을 기대하는 건 위험한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신학자들의 얘기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뜨악하게도 성령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앞으로 내게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미 능력의 종으로 선택했다. 그 능력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전체 코칭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기도를 해서 뭐 믿음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나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지 전혀 내가 몰랐고 그런 기도를 제가 구해본 적도 없고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가 돼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더라니까. 내가 믿습니다 안 했어요. 이미 10년 동안에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였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니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다. 내가 너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사역이 열리지는 않았으니까
황당무계했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매일처럼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 황당한. 얘기하는 건 전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원룸에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랬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지, 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 어? 성령님께서, 내 이름이 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그 얘기 했을 때, 아마 이름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름이 나지도 않아. 이름이 누가 알아, 나를. 그런데 뭐, 이름이 나더라도, 뭐, 그런 걱정을 뭘, 이름이 뭐, 났을 때 내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가슴이 뭐, 쫄깃쫄깃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가슴이 뭐 콩당콩당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믿음으로 뭐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랬으면 뭐 그렇게 되면 좋지 뭐 나야 뭐 누가 싫겠어요 뭐. 그런데 이미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더 황당하지 뭐. 그러니까 아니 졌다는데 나는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벌써 오래된 얘기지. 이게 기본적으로 저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사역이 열리기 전에. 그래서 10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어.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아니다. 그냥 뭐 귀신이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뭐 지원해서 얘기한 건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원해가지고 그렇듯하게 성경에게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지 않나? 어? 뭐 자칭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나한테 온 사람도 자기 성령이 있다고 다 얘기, 다 이렇게 믿었고, 성령이 얘기 엄청나게 해주셨대. 심지어는, 어디 인천에 뭐, 어린이집 하는 그 원장인가, 하도 오래돼서 있잖아요. 나도 노란 차 타고 왔어요, 노란 차. 여기도 노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직도 있는데, 어린이집 접었는데도 아직도 타고 다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뭔 얘기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주 자세히 얘기해주고 짜장면 집에 가면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리고 물어보면 짬뽕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대. 근데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막 창궐해. 그래 속고 사는 거야 속고. 예언한다는 사람은 99.9%가 전부 가짜더라고. 근데 진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진짜가 없다는 얘기 아니니까 내가 조금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99.9%. 0.01%는 진짜도 있겠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다. 옛날부터. 옛날부터 진짜 선지자는 참 드물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 뭐 예언도 가르치고 훈련하고 뭐 도나게나 전부 예언자잖아.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일단 접고 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예언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좀 달라요. 저는 뭐 사람들이 막 와서 그래요. 내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예언을 많이 들었다니까. 저한테 뭐 하신 얘기 없어요. 많이 물어봐,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없어. 왜 그랬냐면요. 저는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할 뿐이지, 사람들한테 뭐 이런,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전부 가짜입니다. 처음에 예언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적인 예언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가서 얘기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심지어 제가 제 사역이나 또 개인적인 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기 안 해주시더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얘기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가짜라고 제가 도장 찍었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지. 안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돈 많이 벌면 부자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점쟁이 찾아갔더니, 아, 이게 명문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해라. 그런 얘기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랑한다, 니 따라, 다 이런 거잖아. 어? 증명이 안 되는 거지. 다 위로, 덕다, 권면, 뭐 이런, 이런 얘기는, 물론 내가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뭐, 귀에 간지르는 얘기 해주시겠어, 지금? 자, 그러면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에 대해서 얘기한 걸 얘기하실까요? 너희가 하는 기도훈련은 기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 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니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내가 오랫동안 내 훈련법에 너희들을 적용시켰다. 많은 기도 모임 가운데 너희 기도 모임을 사랑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나는 핵심적인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준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하는 기도훈련은 기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 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내가 했던 기도, 요 태도와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와 괜찮아 오 니들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당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응답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말로만 떼우고 말겠어요? 말로만 떼웠다고 그러면 가짜겠지.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영상이 10년 됐으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과연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계시냐 하는 걸 여러분 분별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니까. 그냥 해보니까 오 사람들 많이 오네. 오 홍보 많이 내네. 이거 괜찮네. 성령님께서 내가 본 어떤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롭다. 나를 만나는 핵심적인 기도이다. 사실 이 얘기 말고도 처음에 오신 그러더라고. 내가 세상에 모두 기도하는 데를 다 들어 다녀왔지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데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다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 성령님께서 인정했다고 하면 그럼 성령께서
초대교회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에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훈련에 참여한 자들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영상학교도 미혹여행에 미혹된 자들 학생들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가르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많잖아. 불순종하고 미혹된 거잖아요. 영상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미혹된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뭐 오늘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뭐 몇 년 전에 얘기한 것도 있고 뭐 10년도 넘은 얘기도 많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지금도 기적으로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지. 그래서 영상학교 내가 기적 아니라면 문 닫는다 그렇게 얘기해. 오늘도 기적 아니라면 문 닫는다. 옛날에 유효기간 지났어. 그럼 뭐 아무 소용 없잖아.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더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문제는 성령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유리겔라 뭐 텔레비에서도 막고 숟가락 구부러지고 뭐 그러잖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부 성령의 기적 아닙니다. 그 기적이 성경의 방식이어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지.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성령님께서 예언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구약에 예언해 놓았잖아.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베들레헴이 태어난다 얘기했잖아. 미가서에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뭐 조그만데 거기서 뭐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얘기하셨고, 그게 왕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도 얘기했어. 앞으로 나 같은 지도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지도자들도 아니야. 그 예언대로 오셨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확인해 보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 우리도 그럼 믿는 거잖아. 예언을 놨기 때문에. 영성학교도 예언한 대로 한다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증명,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떤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어떤 종이든지 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뭘로 증명해야 돼? 내가 신학교 나왔잖아. 목사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목사라고 해서?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변화한 능력과 열매로 거짓 선제들을 삼가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보며라 그랬잖아.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실상은 일이다 그랬잖아요. 말이야 거룩하게 하고 건건하게 하고 뭐 입만 열면 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룩한 성품의 변화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없어도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합니까? 아, 뭐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정통이야. 장로, 어? 큰 교단이야. 개혁이야. 그걸로 여러분이, 어, 그래, 거기는, 응? 복음적이네, 보수적이네. 그래, 거기 목사들은, 어, 하나님의 종이겠지.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아, 물론 내가 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잣대가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잣대가 뭐지? 좀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냐? 성령의 열매가 있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됐냐? 성령의 능력으로, 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권 사역을 하고, 어? 어? 제자를 양육하고 있냐? 그게 성경의 잣대예요. 그런 건 없잖아. 그걸 잣대로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존 교회도 그런 사람이, 그런 종들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으면 진짜겠지. 내가 뭐, 영사학교 말고는 다 가짜라고, 영사학교 말고는 구원이 없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영사학교 내에도 미혹당한 학생들이 만든다 지금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이 기도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고안된 방법 중에서 가장 몸을 학대하는 기도 방식이야. 신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 기도 방식을 고안해냈을까? 생긴 건 잘생겼는데 기가 막히네. 근데 성령님께서 인정해줬어요. 물론 나도 이 기도를 뭐 내가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성경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 전심으로 기도해라.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라. 찾고 찾아 만난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을, 그게 바로 사무엘이 기도했던 거,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 뭐 야곱이 기도했던 거,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 나중에 얘기 다 하셨어요. 근데 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셨다. 그것도 인도해 주신 거지. 직접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랬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어? 하도 그냥 내 설교가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더운지 추운지도 몰라. 살 좀 꼬집어 봐. 영성학교 사역에 대한 예언은 말씀드려요. 너희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앞으로 많은 은사를 줄 테니 준비해 두어라.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많이 주시겠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물론 제 아주 짐이기도 해요. 뭐. 그렇지만 뭐 제 능력으로 뭐 할 게 없어 사실. 제 능력으로 감기를 낫게 할 수도 없는 판에 뭐 어차피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떤 일이든지 다 쉬운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이 쉽겠어요? 이게. 시간이 안 걸리겠냐고. 은혜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기도에 사람이 되는 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기도에 습관 들이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떤 태도 하느냐가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부으면 오래 안 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아마 하다가 그냥 죽을 거야. 간두든가.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기적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
돈 주고 못 고치는 병들이 기도해서 낫는다. 기적을 기도하고 이루라. 신비한 일도 일어날 때를,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라. 구질병이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상전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해라. 돈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핵심 멤버를 잘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핵심 멤버가 누구야? 영상학교 아주 코어 리더들을 얘기해요.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가 다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 말 안 듣는 사람은 제가 빨리 쫓아내. 핵심 멤버 되면 안 돼. 피곤해. 혹독한 기도 훈련하는 너희들이 기도의 용사이다 그랬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한 것을 개발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한 것을 개발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 아니면 기도원 가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영상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그죠? 그 기도하는 것을 개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 이 기도법이 핵심적인 기도. 그리고 지도자가 다 모범을 다 보여주면서 한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주 이게 기특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혜택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제도 이게 노량진 저 일타 강사한테 지금 배우는 거요.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 배우는 거요. 그런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 100만 원 내봐 좀. 그 돈만 냈다 그러면 막 눈 이만큼 해서 막 아주 막 기쓰고 하겠지. 양들이 쓸 것은 내가 준비할 테니 더욱 기도에 전념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우신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양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이 사역이 지금 열렸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잖아.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것을 반쪽으로 줄이고 제가 그 구내 식당에 밥차 배달을 하러 다녔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그랬는데 어머 기도해 주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벌었어야 되는 건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에 빠졌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다음 우리 카페 게시판에다가 후원 모금하는 그 글을 올렸죠. 안 그러면 제가 그걸 못하게 생겼어요.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생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수입이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뭐 헌금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이 모금으로 이 기도 이 모금 방식이 이게 내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셨어요. 말로 해주는 게 중요하나? 그냥 수입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고 한 6, 7개월 지나서 이 사역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이 열릴 때도 그냥 훈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토요일 날 목금 토하고 주일 날은 내가 대전에 가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배달하는 일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때 짜장면 배달도 했고 우유 배달도 했고 화장품 배달도 하고 배달의 민족이잖아. 네? 배달하는 거는 선수예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첫 주부터 사람들이 토요일 날 밤에 끝나니까 자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월화수도 목공터에 와서 먹고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장도 보고. 그래서 장사를 못했어요. 1년 동안 전화 왔어요. 배달해 달라고. 1년 동안 전화 왔어요. 내가 그 장사를 13년 동안 했거든요. 우리 마누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해 주셨죠. 양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지금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도훈련을 마치면 어떤 축복이 얻게 되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심판의 날에 너를 세우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의 때가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휴거되고 나서 와서 그 많은 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만 구원 받잖아요. 그게 환란의 때고 시험의 때입니다.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는 뭐예요? 처음에 휴거를 시켜주겠다 이 얘기죠. 안심 돼, 안 돼. 아, 글쎄, 인생 그렇게도, 그렇게 빨리 끝나면 재미없어요. 우리도 좀, 좀, 뜨거운 맛 좀 보고, 좀 리얼하게, 실감나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래,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그럴 사람들은 좀 남아있어도 돼. 너희가 천국에 올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 것처럼 맞이하겠다. 너희가 천국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내가 지도하는 양들과 함께 와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라 그랬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아, 난 아니에요. 나 안 가. 그런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귀신들이 너희를 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기뻐한다.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을 함께 올리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내 육신이 떠날 날 나도 너희와 함께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 아, 이 황금마차를 우리 마누라 하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황금마차에 태우고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곳으로 내 군대를 보내어 데려가겠다 했는데 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도 우리만 얘기해서 오늘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 궁금하더라도, 궁금해하지 마요. 얘기 안 할 테니까. 재정적인 것은 내 나이가 닿을 때까지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 필요하면 저한테 찾아오지 마.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겠다고 했지. 여러분 도와주라고 한 적 없어. 다들 그지예요. 불쌍한 척 좀 하겠네. 아, 이게 괜히 얘기했네. 내 어떤 일에도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독보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분별의 영을 허락한 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한 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상께서 미혹의 영과 성령님의 하시는 걸 분별하는 걸 많이 가르치죠. 기존 교회는 미혹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분별이 안 돼. 내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게 바로 다윗한테 한 얘기거든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 훈련을 빡세게 안 시키겠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지.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데 내가 왜 안 하겠어.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칭찬하는 거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안 오면 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칭찬도 나 칭찬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글쓰기 뭐 이런 거 하면 이 색연필로 동그라미 다섯 개 이렇게 쳐주잖아. 100점. 저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야 맨날. 색연필로 조금 더 했는데 이게 이제 매끄럽게 하잖아. 다 눈치챘어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이게 네가 쓴 거지. 이게 이렇게 이쁘게 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꼬불꼬불하게 하니까 누가 봐도 다 표시가 나는 거야.
1학기 이제 종업식이 됐는데, 우리 이제, 우리 누나는 개근상, 5등상을 받는데, 나는 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다가 우리 누나한테 한 개만 나한테 줘라. 하나만 달라 그래도 우리, 안 준대. 안 주면 말지. 집에 와서 그럴 때 일로 바친 거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는지 나중에 좀 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꼴찌했다고 얘기했죠.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넌 3학년 때 네 이름 제대로 못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글을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이 간판을 보고 내가 배웠어요. 간판. 간판에 보면 정육점 하면 정육점 써 있고 거기에 보면 고기 파는 게 있잖아. 시청과 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이제 평균화가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 그럭저럭 했죠. 그때 그래서 뭐 고등학교는 뭐 썩 이렇게 나쁜 고등학교는 아니고 나름 괜찮은 고등학교 갔고 대학교도 뭐 그냥 제가 지잡대 출신이잖아. 아 참나. 그래도 뭐 나름 한다고 했지만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서울 연구대 갔으면 잘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 안 가면 잘 못한 거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동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망가졌고 이제 제대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할 때였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때부터 뭐 지혜를 구한 건 아니었고 그때 공부를 하는데 잘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 시험 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서울대 대학원 시험 봐서 떨어지고 그냥 회사 갔거든요. 서울대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버스 타면 들어가는데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시험 봐 들어가자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건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어디 시험 봐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업하다 망한 거지. 너무 늦게 교회를 너무 늦게 나 하여튼 인생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시행착오 한 것은 다 이래서 시행착오 했으니까 요거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만 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엑기스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뭐 기도하는 게 싫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당장 때리치라 하지. 너희들이 받을 상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아름답다. 여러분이 상이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도 훈련에 임하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 아버지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받을 복은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얘기해 주신 게 국가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기도의 일꾼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도 국가적으로 싸우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데 기도의 일꾼을 내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 모으는 게 아니잖아. 심각한 얘기더라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을 얘기했잖아요. 또 종교적인 탄압이 있을 때를 대비하라 그랬고 통일 시에는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게 통일되는 날도 오는가 봐요. 난 관심 없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돈벌이에 눈이 막 빠져가지고 그러나 봐. 종교 탄압이 있을 때를 대비하라. 니들이 골방에 들어가 숨을 남도 온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도 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홀대를 받고, 멸시, 이게 업신여기 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도 다 싫어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권력자들이, 표를 의식해서, 아, 국민들이 좋아하네. 야고보 사도를 헤롯 대왕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전부 잡아가 죽이려고 했던 것 똑같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탄압이 당연히 왜 일어나게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야? 그 죄가 있어서 죽이지 않, 자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괜히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뭐, 기독교인 하는 짓거리를 봐요.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이 봐도 그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일꾼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게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영상학교 미션. 이 얘기 또 하겠네. 50이 넘은 너희들이 이제 사역을 할 날이 말자. 이게 15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사역도 열리기도 전에 사역을 할 날이 많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 죽는가 보다 막 이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살고 있어, 15년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의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은 지극히 큰 신상에 예비되어 있다.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쓸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해라. 억지로 시키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가죽끈으로 맨 손은 절대 달아나지 아니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죽끈으로 세워라. 혼자 하지 말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라. 영상학교의 미션이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죽끈으로 맨 손. 손은 일꾼들을 얘기해요. 일꾼들. 가죽끈으로 매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쳐서. 많이 훈련시켰고 아끼는 종의 사역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너희 주변에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귀신 쫓아내고 이게 모두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한다 이게. 너희들이 하는 사역이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알리는 거지. 근데 귀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싫어야 하여튼.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대제사장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근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다 죽었다고. 그래서 끈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매달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방울이 쩔렁쩔렁 할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쩔렁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하면 죽은 거야. 그러면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랬다고. 우리 하는 일이 모든 이 백성들의 이 죄들을 용서하게 하는 이 회개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잖아. 죄를 알려주고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해서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가 불신. 마시고 노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종말의 날이 멸망할 때를 아무도 몰랐듯이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기도하는 종의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을 배출하는 너희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일꾼을 계속 배출한다 그러면 성령이 지켜주실 겁니다. 한국도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들로 다시 이렇게 세우려 하는 것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다가 영광의 자리에 오도록 힘쓰라.
한국의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래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들을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얻은 것이 주께서 주신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독보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말은 유서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유서는 죽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다. 이렇게 귀한 일에 너희를 부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리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은 저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도 일꾼을 배출해서 이 기도 일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에게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얘기, 영상학교에 해주신 얘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신 얘기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영상학교에 아주 요긴하게 쓰는 기둥이 될 테고 신목사한테 했으니까 두고나 보지, 두고 보지 뭐 구경이나 하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와서 지켜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봐도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자리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앉을 자리도 없는데 우리 영상교 300명인데 오늘 150명 앉아 꽂혔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기 오신 이유는 물론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는 기둥이 되기를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영상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능력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교 이 식구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로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